전 세계 발효식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엑스포에 다양한 국가가 참여해 K푸드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 장이 됐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0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재개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발효 K푸드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부스들을 선보였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발효 엑스포가 오프라인으로 주최를 하게 돼서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감동스럽고요. 그리고 또 직접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오랜만에 나타나게 되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조금 더 나흘간 열심히 하고 내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었는데요. 그동안 도민들도 많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엑스포 자체가 지금 행사의 규모를 키우지는 못했지만 안전하게 저희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관인 해양수산관은 국내의 다양한 수산 발효식품 기업이 참여해 김, 젓갈, 박대 등 이색적인 수산물 가공식품들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수산식품 산업의 미래를 알렸습니다. 엑스포 이것도 처음 지금 한 3년 만에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발효식품도 너무너무 좋은 것도 많고 와서 보니 청국장도 맛있고 도라지청 같은 거막 이것저것 좋은 것이 너무 많고 좋네요. 이 밖에도 국내외 식품 기업의 신규 시장 개척과 미래 식품 사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 상품들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발효식품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 산업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 식품 산업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확장과 아울러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